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국내 제약사 중엔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들을 넘었습니다. 미국 존슨앤드존스와 병용용법으로 허가를 받은 치료제로 유한양행은 렉나자 매출의 10에서 15%의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첫 허들을 넘자 과연 다음 타자는 누구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다음 달 아마케가 두 개의 나란히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이 자리에서 최신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블록버스터로의 첫 걸음을 뗀 국내 바이오 기업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또 알려드렸던 빅 이슈 가운데 하나였죠. 유한양행 이야기입니다. 어제 뭐 시장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유한양행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유정 파트너와 이야기 나눌 텐데 자, 어쨌든 뭐 이거는 굉장히 우리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 상황을 저는 계속 체크를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니까 유한양행은 거의 뭐 보합권까지 내려왔고 오스코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하락 전환했고 근데 또 유한양행 우선주는 또 급등을 하면서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세론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좀 대거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 800억 규모의 마일스톤을 그쵸. 받고 난 이후 그다음부터 이제 최소 10%의 로열티를 받는 게 중요하죠. 수령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연계가 되느냐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 들지 않을까라고 그쵸. 보여지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주가가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유한양행 떨어지면서 다른 제약 종목들도 많이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더라고요. 저기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 유지해 나가고 있었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제2의 유한양행을 찾는 게 핵심이지 그러니까요.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비소세포 폐암 쪽으로 해서 FDA 승인을 받게 된 건데요. 기존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포지오틴이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에 2022년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불발되게 되면서 좌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간암신약 쪽으로는 HLB가 이번에 9월에서 10월달 재심사를 다시 함께 넣어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FDA 승인을 받기까지 워낙 이제 험난한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지만 이렇게 통과가 됐을 때 기대감으로 인해서 네. 주가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봤을 때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신약 개발 이런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한미약품이 미 FDA 보완 요청 성안을 받았을 때와 다른데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효과에 대한 의문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서류를 재제출하라고 강력 권고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능이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백인 비율, 그러니까 임상 중에 백인 비율이 높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현장 실사가 지금 전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 이런 부분들이 미승인 배경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련 모멘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쪽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IPO 쪽에서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잇따라 늘고 있는 중입니다. 상장 예비심사 지금 청구한 기업이 무려 9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술 수출 관련 소식들도 지금 올해 상반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상반기에만 지금 7개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1조 원대 계약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고 또 기대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관심 종목 가지고 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이런 기술 계약에 대한 이전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 청자분들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 기술 이전한 기업들 보니까 에이프릴바이오, 지노맨컴퍼니, 아리바이오, 넥사이, LG화학, 알테오젠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지금 머크와 피아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 수출 계약 체결하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고 적자였었던 기업이 흑자로 지금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에이프릴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6월 달에 에보문과 최대 6,500억 규모의 기술 수출을 지금 진행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207억 원 정도를 먼저 성급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자가 났었던 재무제표에도 2분기부터는 매출로 실질적으로
찍히기 시작했고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성급금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의 흑자 전환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술 가치 입증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앞으로 이제 개발 진전에 따라서 추가적인 실적 역시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들어봤을 때 여전히 제약바이오 섹터 모멘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유한양행과 관련된 FDA 승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는 좀 기대감에 오르고 이제 뉴스에 파는 그런 새로운 현상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어제 조금 무너지는 모습 나타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좀 체크하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곰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시장에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버텨줬고요. 반등의 여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양한 대내외적 호재거리가 잇따르면서 이로 인해 주가도 반응을 하는 모습이 이달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장의 분위기랑 반대로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섹터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제약 바이오 관련군들 중에서도 다음 달 진행된 아마케에서 기술을 공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섯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시장에 주목했던 종목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입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 FDA 승인 소식에 주가가 개장 직후에 무려 16%까지 급등을 했다가 10분도 채 안 된 시점에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한 보합권 수준에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오스코텍의 자회사가 렉나자의 기술을 유한양행으로 2015년 이전을 하면 기술 로열티를 지금 나누어서 받게 되고요. 해외에서 판매되는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오스코텍이 40%가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했다가 어제 뉴스가 나오자마자 무려 10%가량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 아마케에서 기술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또 세 종목이 있는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반, 그런데 어제는 무려 9%가량의 급락을 했고요.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도 어제 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1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요, 먹는 대장암 치료제 임상 1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눈이 또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속에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종목군들은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보고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앞으로의 유망 종목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그럼 제약바이오 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한번 선정해봐야 되겠는데 어제 이슈가 나왔던 유한양행 관련된 종목을 전략을 다시 세울지 아니면 제2의, 제3의 유한양행이 될 그런 종목을 고를지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제2의 유한양행이 될 상인가에 네. 초점을 맞춰서 HK 이노엔을 가져왔는데요. HK 일단은 실적 모멘텀이 너무 좋습니다. 2021년도 대비해서 올해 2024년도 매출액이 9천억대로 지금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 내년에는 1조 원대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2021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두 배 정도 가까이 증가한 모습을 볼 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 의약품 사업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히트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위식도 역류질 치료제 K-CAP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K-CAP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출시된 30호 신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년 동기에서도 24%대 지금 성장세 고르게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해외 쪽에서도 중국, 몽골, 필리핀 등등등 8개 국가에 지금 이 K-CAP이 출시가 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등 6개 국가에 지금 허가가 완료되어서 앞으로의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매출 발생과 관련된 모멘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봤더니 8월 16일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4,300억 원 규모의 자가질환 면역질환 신약이 중국사에 지금 기술 이전이 지금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3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이제 6월 달에도 미국 내비게이터 메디신과 같이 함께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두 번째 성과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 계약 규모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1조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런 계약권이 계속해서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 모멘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현재 월봉상으로 흐름 봤을 때도 2, 3년 정도 지금 주가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4만 7천 원 구간대 돌파해주면 올해 제약바이오 상승세가 나올 때 같이 함께 4만 7천 원 구간대를 돌파를 시켜줄 여지도
경기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HK이노엔 주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K이노엔이 제2의, 제3의 유한양행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님도 제약바이 쪽에서 하나 골라볼까요? 네. 뭐 보실 거예요? 암 쪽으로 한번 찾아보았더니 예전에 이제 크리스탈이었던 CG 인바이츠가 CG 눈에 인바이츠요? 예, 네. 눈에 들어왔어요. 생소하네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기업명이 크리스탈이었어요. 예. 예. 그 기업이었는데 여기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비핵심 자산, 이제 화학약품 투자 자산부터 이제 비핵심 자산을 좀 정리하고 그동안에 이제 관절염 치료제부터 이제 이것저것 다양한 것을 개발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싹 멈추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항암제 개발에 집중을 하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항체 면역 항암제 이 캄넬리주맙 을 일단 리보세라님, HAB의 리보세라니까 같이 병용요법으로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희귀 혈액암인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이미 이제 임상 이상을 현재 승인받아서 국내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국내에서 임상 이상이 종료된 이 췌장암 치료제는 미국에서 임상 1비 그리고 이상을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지금 이슈가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조만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좀 존재할 것 같고 또 이미 이제 국내 식약처로부터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과 이 췌장암의 이제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개발 단계 희귀 의약품으로 이미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 FDA부터로도 췌장암, 간암 그리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개발 단계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임상 결과만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조금 이제 주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이제 1조 원을 넘어선 그런 네네.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가총액을 보니까 시가총액이 1930억대로 지금 확 내려왔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혹시 자산적인 어떤 현금성 자산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한번 봤더니 또 현금성 자산은 또 300억 이상 보유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유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좀 자금을 좀 유치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보유한 현금력으로 좀 이슈만 좀 어떤 이런 개발 이슈만 잘 만들어 준다면 주가의 상승력을 한번 꾀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항암 쪽에 항암제 백신과 관련해서 집중하고 있는 CG 인바이츠도 함께 저희 제약바이오 보겠습니다. 어제 유한양행의 소화선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한 번 더 좀 붐업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오늘 시장에서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